간만입니다. 요새 슈퍼비지에서 한참 만에 영상 제작을 하게 되네요. 물론 바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번 영상에서 채도, 명도, 색조, 그리고 무채색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 이번에는 무채색을 이용해서 정물을 그려볼까 합니다. 금붕어 키우는 어항에서 돌 두 개를 꺼내왔어요. 흰색 돌 그리고 회색 돌. 이 돌을 간단히 스케치합니다. 스케치는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간략하고 정갈하게 그리고 특징을 살려서 해주면 됩니다. 물론 잘 그리는 사람들은 스케치 없이 바로 채색을 하기도 하죠. 특히 수채화는 색의 선명도 그리고 종이의 마모 방지를 위해서 아주 심플하게 스케치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후딱 스케치를 끝내고 이제 채색을 해봅니다. 무채색을 이해하는 영상은 위에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고요. 팔레트를 펼치고 무채색을 한번 만들어 보죠. 흰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 황토색과 하늘색을 섞습니다. 하얀 조약돌이 연한 녹색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이 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채색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갈색과 밝은 군청색을 섞어요. 무채색을 만들 때는 대체로 갈색 계통과 파란색 계통색을 섞어주면 아주 멋있는 무채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색, 저 색 섞어가면서 본인만의 무채색을 만들어 보세요. 레드 브라운과 프러시안 블루 섞으면 가장 어두운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물체와 그림자가 맞닿는 부분 그리고 물체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어울리죠. 이렇게 무채색의 느낌을 알았다면 이제 채색을 합니다. 웨톤 웨트 방식으로 할 거라 깨끗한 모를 듬뿍 칠합니다. 지금 칠하는 붓은 다람쥐털 붓인데 이 붓의 특징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서 도화지에 물기를 충분히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선 하얀 조약돌을 칠합니다. 보통 흰 물체를 그릴 때는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두운 부분부터 잡아줘야 하얀 부분을 칠할 때 실수를 적게 하기 때문이죠. 관찰하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흰색 조약돌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색 톤, 청색 톤, 그리고 녹색 톤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죠. 그 느낌을 표현해줘야 그림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 말이 너무 많았군요. 무튼 이렇게 초벌칠을 해줍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물감과 물과 도화지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모습이 자유롭게 보이거든요.
가볍게 덩어리가 만들어졌으면 중간 돌을 더 칠해줍니다. 보이는 것들을 다 그려주면서 말이죠. 돌의 질감, 무늬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해줍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돼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는 붓보다는 탄력이 있는 붓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쓰는 붓은 인조 붓입니다. 탄력이 탱탱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질감 표현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무채색을 잘 쓰면 그림이 상당히 고급져집니다. 자신만의 무채색을 만들어 보세요. 멋진 그림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또 봐요.